세곡동 옥선생입니다. 굉장히 독창적이고 여러분의 본능을 개발시켜드리는 옥선생이 레슨을 하다보면 그냥 정신을 놓고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을 안 눌러요. 빨리 지금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든 일반 골퍼들은 쳐, 박는, 우리 후려치기 또는 후려서 박아치기 이거에 대해서 레슨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윙폼도 생각하지만 너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쫙 소리가 나면 이건 완전히 다른, 그리고 코스에서 직접 보면 볼이 너무나 빨리 날아가는 것처럼 느끼는 굉장한 정타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 레슨에 집중하다가 뭔가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쳐서 박는 걸 여기에서 수직으로 낙하를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는 분이 있었어요. 수직 낙하요? 수직 낙하 생각했다가는요, 여러분 또 본능적인 타격 능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원천 본능을 키우려면요, 그때그때마다 공 위치를 조금씩 달리해서, 만약에 상황에 따라 공이 왼쪽에 놓일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왼쪽에 놓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왼쪽에 놓일 수도 있고, 상황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공을 수직 낙하해버리면 이쪽에 최저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을 절대로 맞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황에 따라서 공이 오른발 쪽에 놓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수직 낙하를 해버리면 나오면서 맞다가 쉐이크가 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윙 이론, 저도 얼케 스윙이라고 해서 얼리 캐스팅이라고 제 멤버십 프로그램에 있어요. 위에서부터 그냥 바로 풀어라, 바로 푸세요, 그러면 공을 맞힐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러한 스윙 기술들은 여러분의 오른손 감각이 완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유 야 뭐 골프 뭐 있냐 이렇게 딱딱 칠 수 있는 이러한 감각적인 부분이 발달이 되어 있을 때, 그 스윙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연습을 하는 거지, 딱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그것만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은 다시 이 화려했던 본능적인 여러분의 사냥, 이 본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수직으로 떨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제가 이 절대 스윙에서 꺾어, 들어, 떨궈를 지금 20년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깨가 수직으로 떨어질 때 체가 어떻게 나간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다운스윙을 시작하면 만약에 백스윙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래로 내릴 때 힙이 돌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 자리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미 출발점을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사람은 이만큼 갖다 놓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갖다 놓더라도 가운데에서 우측으로 조금이라도 이동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힘을 쓰는 다운 동작이 시작이 되면 힙이 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발을 움직이면서 돌리는 게 아니라 발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나는 떨어뜨릴 거야 라고 해도 힙이 조금이라도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스윙의 궤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걸 딜레이 시키기 위해서 들었으면 수직으로 어떻게든 낙하하려고 하세요 해서 이 스윙 궤도를 유지시키려고, 그건 전제 조건이 뭐예요? 공을 맞힐 수 있을 때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레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벤셔널 스윙 관점에서 보면 맞는 거죠. 왜? 그들이 추구하는 스윙은 인, 아웃, 인 스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들었죠? 든 상태에서 수직으로 떨군다는 느낌으로 하면 이쪽 안으로 들어와서 아웃으로 나갔다가 다시 인으로 들어온 이런 스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억지로 수직으로 떨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밑으로 떨굴 거야 라고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스윙의 궤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또 정해지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사람마다 인아웃으로 쳐서 드로우를 치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아웃인으로 쳐서 페이드를 치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뭐 본인이 아웃인이든 인아웃으로 쳤는데 페이스 모양에 따라서 그걸 스트레이트로 구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 아직도. 그 사람 성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수직으로 떨구세요. 그러면서 프로 선수들의 스윙을 갖다가 딱 비교를 하면서 아웃인 치는 선수들은 하나도 안 보여주죠.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쳐야 합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떤 목표치와 또 여러분들이 이 플레이하는 이 형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그 선수를 쫓아가야 된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은 뭐냐? 수직으로 떨구는 거를 갖다가 해야 할 상황에 수직으로 떨구는 게 맞지만 어떤 사람은 이쪽 바깥쪽으로 칠 거 하잖아요. 만약에 많이 밀어칠 사람이면 백스윙 탑에서 완전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또 페이드를 치기 위해서 이쪽으로 쳐야 되는 사람은 약간 덮여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바깥쪽으로. 이 다양성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역시나 다시 돌아오는 거는 후려치기인데 왼발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몸이 앞으로 나가면서 후려칠 수 있어야 되고 또 오른발 쪽에 있으면은 몸이 앞으로 나가면 공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우측으로 치는 후려치기에서 쓸 수 있는 이 공의 위치고 다양한 공 위치에서 여러분의 본능을 살리십시오. 그리고 제가 공 위치에 대해서 내일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후려치기를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맛을 보기 시작하면 특별히 다른 스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골퍼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제 섀도우를 드리면 뭐 이러한 스윙, 이러한 스윙, 뭐 이러한 스윙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몸 습관에 따라서 체중 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비교적 공이 왼쪽에 놓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운데나 오른쪽에 놓인다는 겁니다. 그러한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나중에 내가 지금까지 주입받았던 기준에서 약간 벗어났을 때 크게 동요되지 않고 여러분의 주관적인 그리고 여러분의 독자적인 스윙의 형태를 갖출 수 있으니까 수직으로 떨구라는 말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독창성과 개성은 말살됩니다. 아셨죠? 내일은 옥 선생이 이 후려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공의 위치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곡동 옥 선생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